그러면 서태후는 정말 그 이후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 거군요. 맞습니다. 아, 서태후는 뭐 지금 아들 동치제가 죽고 네. 빠르게 다음 황제를 누구를 앉힐까 꼭두각시를 앉혀야 되겠는데 앉혀가는 사람이 있나요? 하다가 겨우 4살이었던 자기 여동생의 아들, 즉 조카를 허수아비 황제로 앉혀버려. 네 살이요? 네 살. 우리 셜록이 나의 황제가 된 거예요, 그러면은? 네. 맨날 업어달라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않을 맨날 업어달라고 그래. 4살짜리 앞으로 네가 황제하세요라고 해서 황제가 된 것이 왕서제, 제11대 황제 왕서제입니다. 야. 6살도 섭정을 했잖아요. 네. 4살? 당연히 섭정해요. 나라를 통치 못하니까 내가 대신 통치하겠습니다. 라고 해서 수렴청정을 하는데 1889년에 이제 19살이 된 광서제를 결혼시키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자금성에 있지 않고 좀 널널한 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난 거기서 지내겠어. 근데 그 이유 없이 바꾸진 않잖아요. 난 이제 널널하게 정살하겠다. 와. 그래서 이화원 다 가보셨죠? 네. 이 이화원은 인공정원이지만 너무 아름다워요. 말도 안 돼, 진짜. 말도 안 되게 예뻐요. 진짜 말도 안 되게. 여의도 8배예요. 우와! 8배요? 저렇게! 저 대자연이 집 안에 있다고요? 저 앞에 이제 곤명호라는 인공호수고 뒤에가 있는 것이 이제 만수산이라는 거, 호수를 판 흙으로 만든 인공산이에요. 그 정도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? 그 당시에 청나라의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량. 이라고 봤을 때 이화원 건설하는데 3천냥이 들어갔어요. 1년 예산 중에 30%를 썼다고요? 30%를 저 하나에 정원 만드는 데다 투자를 했습니다. 근데 당시에 청나라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와. 같았는데? 1, 2차 아편전쟁에 박살나버리고 네. 또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해서 홍수전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예 다른 나라가 한번 세워졌었어요. 그리고 또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또 발발해가지고 청나라가 패했잖아요. 그냥 패한 게 아니라 박살이 나버려요. 북양함대라고 해서 당시 하드웨어는 동아시아 최강이었어요. 네. 근데 여기에 쓸 대포 알들을 포탄 살 돈을 이화원 만든다고 다 써버린 거예요. 총알 있으면 뭐예요?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화원 건설이 청일전쟁에 청나라가 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. 이제 이곳입니다, 여러분. 이 이화원이 바로 뭐예요,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들이 죽어나갔던 바로 그 장소. 아, 거기요. 죽어나가도 모를 것 같아요. 네. 너무 넓어가지고. 남자를 가둬뒀던 섬이 지금도 이화원 곤명호에 있어요. 우와. 재성 씨랑 저는 그 당시 살았으면 100% 같이 있었을 거예요. 가둬뒀던 섬이요? 네. 지금 저 섬이 이제 남호도라는 섬인데 네. 나 이화원 갔을 때 왠지 모르게 나 저기 가기 싫더라고. 저기요? 네. 그러니까 추남들은 가기 싫어요. 저 같은 사람들은 아우 가슴이 아픈데도 오래 머물렀으니까 왠지 전생에 가본 것 같은 기분이 전생에 아 얄미워 진짜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약간 여담이기는 한데 아, 지금 얼핏 기억으로 생존자가 있어요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, 없어요?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태후가 기록에 따르면 53살 때부터 약간 남색에 빠져가지고 이 남호도를 네.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하룻밤에 두 명씩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환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. 기력이 하죠. 되나, 그게? 무조건 만족시켜라, 태후. 만족시키면 살려주겠다. 응? 근데 못 만족시키면 너희는 내일 아침 바로 참수다. 어. 그래서 아침 되면은 물어봤다고 하죠. 어떠셨습니까? 어떠셨습니까? 만족 못했다. 그럼 참수. 바로 참수. 별점에. 근데 만족하면 살았어요, 그럼? 아니, 그러니까 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족을 해도 못 만족 안 했다. 했구나. 다 죽여라. 아, 그래서 다 죽었구나. 하루라도 더 볼 수,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또 하는 게 없나? 왜냐면 뒤에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. 아, 근데 저 광서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? 광서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 삶을. 네. 광서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. 내가 황제인데. 네. 숙모가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. 네. 안 되겠다. 황제인 내가 나라를 직접 통치를 해야 되겠다. 이걸 서태후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. 네. 그러면 지금 나를 날린다는 거 아니야. 이야야야야야 안 되겠다 해서 왕정을 어쨌든 유지시키자는 보수파들을 이용해가지고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. 다시
내가 권력을 잡는다. 광서재, 너? 내가 너 권력을 쥐어줬더니 뭐 내 뒤통수를 쳐? 어. 잡아서 궁 안에 유폐시켜버려. 어, 황제를요? 가둬버려, 아. 광서재를. 어머. 나오게. 와. 어머. 광서재는 이 유폐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. 이게 자꾸 어느 날 갑자기. 지난 2008년도에 100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광서재의 사인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. 어머, 100년 뒤에? 결국 뭐였습니까? 광서재의 모발과 위 안에서 치명적인 독극물인 이 비소, 비소 치사량이 발견이 됐습니다. 독살이었죠. 갑자기는 독살이 없어. 어머나. 사실로 판명된 순간이죠. 와, 정말 뭐 서태후의 일생을 살펴보면 사실 참 잘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치를 정말 오래 했잖아요. 오래 했죠. 도대체 언제 죽어요? 도대체? 서태후는 광서재가 죽은 다음 날 사망하는데 74세 생일날 과식으로 걸린 이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당시에 그 군부 실권자였던 이안 네. 스카이가 총으로 쏴 죽였다. 아.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. 야, 그래도 오래 살았네요. 네. 오래 살았어요. 오. 서태후가 사망하고 4년 뒤인 1912년에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을 합니다.